베리부터 보쌈 먹어볼래? 귀여워. 또뭘 이렇게 준비했어? 아, 이거 그 박말레 할머니 된장국수입니다. 근데 왜 저희끼리 고기가 더 많지? 아니야. 내가 공평하게 나눴는데? 바꿀래? 봐봐. 아니, 숫자를. 아니, 나난 그냥 먹고. 조명이잖아. 나 다이어트 해야지. 젤리도 됐어, 됐어. 있잖아. 맞다, 맞다. 아이, 더 먹어. 맛있을까, 된장국수? 궁금해, 나도. 집에서 되게 쿰쿰한 냄새 나더라고, 아까 들어오는데. 아, 된장. 그런 거 봐. 박말레? 응. 할머니? 그 육쟁이 할머니인가? 아니야? 아니야, 음식도 하시고. 우와. 괜찮다. 된장국수는 처음 먹어보는데? 이거 어때? 이거 맛있네? 뭔데, 이거? 내가 한 거잖아. 아, 시킨 거 아니야? 응, 내가 한 거야. 어떤지 더 맛있다 했어. 오늘은 사는 겁니다. 일단 해봅시다, 오늘. 화이팅! 화이팅! 여기 이제 저희가 블랙이라고 그래요. 예스. 제리 만족하길 바란다. 이거 하나로 유모차, 휴대용 유모차, 그치? 제리 장난감 다 됐어. 아, 드디어 우리가 유모차를 샀다, 그치? 언제 오는데요? 오겠지. 근데 우리가 왜 이 유모차, 그 비싼 300만원짜리 유모차를 사게 됐는지 얘기를 좀 하면. 315만원이요. 일단 우리가 유모차 고민을 거의 한 달? 돌아다녔지, 실제로. 일산도 가고. 일산, 코엑스, 베이페어도 돌고. 베이비 플러스도 돌고. 한 두세 군데 가고. 맞아, 맞아. 결론은 안 나다가 결국은 이렇게 문질렀네. 그쵸, 그쵸. 그래서 우리가 고민했던 부분들을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근데 먼저 우리 처음으로 고민했던 게 새거를 살까? 중고를 살까였던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새거로 하기로 선택을 했지. 그치 그치 그치. 둘째 생각도 있을 뿐더러 지금 첫째 아이한테는 일단은 최고의 첫째 아이니까 뭔가 새거를 사고 싶기도 했고, 혹시나 둘째를 낳게 된다고 하면 물려줄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 그치. 그리고 고민을 했던 게 디럭스를 살까? 절충형을 살까? 휴대용을 살까? 이걸 고민을 했는데 진짜 친구들마다 의견이 다 다르고 인터넷마다 정보가 다 달랐어. 맞아.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절충형이면 된다, 뭐 디럭스 굳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맞아.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사실 막 애기를 좀 키운 애들은 디럭스 필요 없다. 사람들은 내 입장에서는 나는 겪어보지 않아. 아, 디럭스 유모차를 좀 사서 애기를 좀 편안하게 안정적이게 태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던 것 같아. 뭐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디럭스 유모차 위주로 좀 알아보려 다녔었지. 스토케, 부가부, 미마자리, 뭐 에그투도 봤었고, 잉글레시안가? 잉글레시. 그 중에서 오빠 마음에 제일 들었던 거 뭐였어? 나는 그나마 스토케가 나는 끌어봤을 때 그 차이를 별로 다 못 느끼겠더라고. 내 힘으로 다 좋아, 그냥 솔직히 그냥 다 비슷비슷해. 거기서 거기야. 취향 차이가 좀 있었고, 오빠는 스토케를 좋아했고 나는 미마자리가 되게 이쁜데, 유모차 가격이 막 돈 100만 원 더 넘으니까 되지. 옵션까지 붙으면 아, 신중하게 되더라고. 되게. 그러다가 우리는 결국 제일 비싼 거 샀지. 왜 제일 비싼 걸 사게 됐는지를 얘기를 해야지. 그치.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되게 합리적인. 나는 잘 샀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선 포함되는 우리가 게. 고민을 했던 디럭스랑 휴대용 유모차를 다 얻었고. 그리고 애기 장난감도 되게 예쁜 디자인으로 얻었고. 그 세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국내 브랜드기도 하고 AS도 직접 방문해서 고쳐준다고도 했고 거기다 시기적으로 우리 사는 곳 근처에 오픈을 하면서 오픈 이벤트도 많이 받을 했고. 수 있어. 왜 한다? 아, 아직 받진 않았잖아. 일단은 현재까지 결정은 뭐 만족하죠.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처음 사는 육아용품에 많은 돈을 썼지만 우리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산 거기 때문에 후회하지는 않는다. 이제 오면은 사용법을 공부를 해봐야지. 공부를 좀 해보면서 진짜로 편리한지 진짜 집에 놨을 때도 디자인이 그렇게 예쁜지 첫 번째 아이템 구매 성공? 성공! 구독 꾹! 좋아요 꾹!